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현주 씨한테 좀 편지 인사말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네. 싶은데요. 네. 네, 조금 전에 톰 번역반에서 하이께 오야지란 그런 일본말이 나왔어요. 그것을 전상서라고 네. 했는데 네. 맞죠? 네. 예. 보통 아버님 전상서, 어머님 전상서, 선생님 전상서 보통 이렇게 많이 쓰이고 다른 분들한테는 전상서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자, 어떻게 씁니까? 누구누구께? 께? 예. 아니면 앞? 라고 하면 이상해요? 누구누구 앞? 아, 그거는 편지 봉투에 아, 편지 예, 봉투 쓸 때 누구누구 앞 이렇게 썼는데 요즘에는 그렇게는 잘 안 써요. 이름만 쓰던가 아니면 아주 윗사람이면 귀하라고 쓰던가. 귀하? 예. 윗사람? 예. 저 보통 제가 그 뭐 기상한테 네. 편지 쓸 때는 네. 귀하 쓰죠? 귀하 조금 이상해요? 네. 님이라고 하면 조금 네. 그냥 개인적으로? 이름만으로 괜찮아요. 네. 그럴 네. 경우에는 이름만으로도 괜찮고 앞이라고 쓰는 거는 친구한테 보낼 때 누구누구 앞 이렇게 보내고 귀하 예 네. 귀하 귀하죠? 귀하 써도 괜찮아요. 네. 그 일본 말은 뭐 누구나 네. 사마라고 붙이면 별로 이상하지 네. 않은 네. 그거 네. 그 정도로 귀하가 일반적이죠. 네. 손편지를 받아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래 네. 써본지도 오래되고 보내본지도 오래돼서 한국에선 연하장도 잘 안 쓰니까 요즘에는 그래요? 네, 어른들한테도 그냥 그래도 메일로 예, 한국은 크리스마스 네. 카드가 많은 예, 네, 그렇죠. 그럴 때는 깨 네, 깨 봉투에는 귀하 아, 네. 봉투 귀하 네. 손편지는 보통 누구누구 선생님께 네. 그리고 계절 인사말 네 예. 그리고 그 후는 다름이 아니어라 네. 다름이 아니고 네, 이번에 제가 편지를 드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네, 다름이 아니오라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네. 자 그러면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네. 뭐 딱딱한 네.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되죠? 네. 네. 날씨 인사 이런 거 빼고 누구누구 선생님께라든지 누구누구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하고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도 되죠. 네. 그리고 자 마무리는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이만 적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라든지 그리고 답변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답변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누구누구 드림. 그 답장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네. 손편지일 경우에는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답변. 네. 이메일에서는 일반. 답변. 아, 그래요? 네. 네. 이메일에서는 답장 이러면 좀 이상해요? 네, 좀 이상해요. 답변. 네, 네. 마지막으로 네. 누구누구 드림 네. 아니면 올림 네. 올림이 또 좀 윗사람한테는 올림 두 개 다 비슷하게 쓰는데 드림을 더 많이 써요, 요즘에는. 드림은 네. 뭐 가장 일반적으로 네. 네. 올림이라고 하면 좀 각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래서 윗사람한테 예. 네. 좀 더 정중하게 하는 느낌이 들기는 하죠. 네. 이메일에서는 요즘은 정하루 되세요 같은 건 예. 많은데 예. 격식을 차린 예. 그런 이메일에서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거보다는 그리고 이메일을 언제 열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저녁에 열어봤는데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구는 가능한 안 쓰는 게 아, 좋고 예. 이메일을 열어보는 시간대에 따라서 그게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시간에 관계된 그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좋고 친구끼리 채팅할 때는 많이 할 수 있죠. 라인이라든가 이런 걸로 채팅할 때는 뭐 굿밤 되세요. 좋은 밤 되세요. 아, 이 말을 요즘에는 굿밤. 아, 좋은 아침 같은 거. 예, 좋은 아침처럼 굿밤 예, 이런 식으로 굿밤. 예, 끝내고 이러기도 하는데 이메일은 보통은 요즘에 친구끼리도 이메일은 잘 안 하잖아요. 격식을 차린 내용을 보낼 때 이메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용어들은 피하고 그럼 이만 적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누구 드림 이렇게 끝내는 게 좋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것 네. 네, 참고해서 네,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